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고요? 네,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였는데요. 12년 만에 리듬 체조팀 경기에서 메달도 유력해 보입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소년대는 최종 리허설에서 실제 연기 댄스를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자신의 주무기인 제자리 회전 동작인 스위스의 피벗 등 전체적인 완성도는 지난주 세계선수권대회와 비슷했습니다. 소년대는 내일 팀 경기부터 치르는데 최고참 김인우부터 막내 이낙연까지 팀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팀 경기는 4명의 선수가 12개 종목의 연기를 실시해 상위 10개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종목입니다. 소년대는 맏언니 김윤희와 함께 후프와 볼 등 4종목에 모두 출전해 메달 사냥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선수들의 손톱에 그려진 태국 문양에서 금메달을 향한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팀 경기에서 또 홈인 만큼 또 이제 같이 한국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꼭 메달을 따고 싶고요. 일단 연재 언니도 잘 지금 해주시고 있고 윤희 언니도 마지막까지 힘내기로 했으니까 네, 금메달 따고 싶어요 꼭. 우리나라는 팀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 일본과 함께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대랑 걸출한 스타를 앞세운 리듬체조 대표팀은 지난 2002년 부산대회 동메달 이후 12년 만에 팀 경기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